국내 학생 입학제에서 완전히 독립해서 여러분 12년 특례를 외국인 전형과 동일한 그와 같은 업무로 보고서 처리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국내 입학 학생이랑은 완전히 구별을 돼서 업무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는 부분인데 12년 특례만 독립한 이제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즉 3년 특례가 무슨 굳이 외국인 전형과 같이 할 필요가 있냐. 3년 특례 전형은 국내 입시라고 보고 국내 학생 입학제에서 담당을 하고 12년 특례만 외국인 전형으로 보고 12년 특례만 국내 입시팀에서 구별해서 연세대학교 국제입학팀에서 관할을 합니다. 즉 고려대학교는 3년 특례마저도 국제입학팀에서 관할한 반면에 연세대는 12년 특례만 국제입학팀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 한번 보면은 구조로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부분 거 확인하면 됩니다. 입학교육에서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여러분들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입학원서에서 대학 입학에서 신촌 캠퍼스 들어오면은 재외국민 3년 특례 이 부분은 3년 학생이 그냥 여기 입학제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가 국내 입학처입니다. 그러면은 국제 입학처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International Student 이 부분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국제 입학처가 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재외국민 입학 안내 부분 거 보면은 다시 12년과 3년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3년 특례 학생은 어디로 가냐면은 다시 국내 입학처 팀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년 특례는 국내 학생들 입학제에서 관할한다라고 보면 되고 다시 이제 국제 입학처 와서 12년 특례 학생들은 예. 바로 국제 입학팀에서 재외국민 전형 12년 특례를 관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미 이제 떠 있네요. 벌써 4월 11일서부터 원서 접수가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 그 원서 접수할 때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현장 가서 접수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해외에 계신 분들도 역시 서류 검토를 먼저 저희와 같은 한국에 있는 에이전시를 잘 활용을 해서 서류 먼저 보내고 여기 학원 자체적으로 먼저 리뷰를 하고 의견을 드리고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 그리고 그 필요한 부분 것에 접수를 대응받는 것이 안전하고 그리고 또 현장 가서 대학 입학처 가서 리뷰를 받을 때 불필요한 서류는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돌려받고 그리고 또 부족한 서류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히 9월 전형은 접수기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접수하고 미리 리뷰 받고 부족한 서류 부분 거 빨리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만큼 현장 접수를 많이 이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는 연세대학교는 원래 국내 입학처는 100주년 기념관에 있지만은 백양관에 있습니다. 예, 바로 12년 특례 학생은 위치 백양관 위치를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문이죠. 정문에서 여기 쭉 들어가면은 우측에 100주년 기념관이 있고 여기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도서관 지나서 그렇죠. 백양관에 이제 국제 입학처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고요. 다만 고려대학교는 국제 입학팀이 있는 글로벌 리더십 홀에서 접수를 받습니다만은 연세대학교는 입학처 위치만 국제 입학처 위치만 백양관에 있고 별도로 원서 접수를 받을 때는 넓은 별개의 홀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원서 접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은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공통점은 둘 다 국내 학생 입학제에서는 독립되어 있다. 차이점은 고려대는 3년 특례도 분리되어 있지만은 연세대는 12년 특례 학생만 분리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12년 특례 학생들은 외국인 전형 섹션에서 입학 상담을 해주는 대학들이 편합니다. 왜냐면은 그쪽에는 주로 12년 특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고 좀 전문화되어졌다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